안녕하세요. 영세 TV 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개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띠별 운세 바로 출발합니다. 11월 6일 첫 번째 쥐띠 오늘 운세부터 살피죠. 쥐띠 바로 운세 일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한 게 천귀예요. 그래서 내가 귀한 존재가 돼서 잘 먹고 잘 산다. 난 부를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고대왕실 좋은 집에 3단 대감 모자를 쓰고 좀 혐이 예, 좀 거시기 한데 그래도 아랫사람을 딱 거느리고 뭐라고 뭐라 하는 것 같아요. 운이 안정이 됩니다. 금전 재물이 좋고요. 소득과 결실,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이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아, 또한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운세고요. 또 내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또 승진의 영전의 그런 운도 있는 그런 하루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아랫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점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을 살펴봤던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쥐띠분으로 오늘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하신 쥐띠분들은 오늘의 운세 잘 활용하셔서 더 좋은 결과 만드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6일 소띠의 오늘의 운세 살피죠. 소띠의 타로 운세 무고들입니다. 고무 아니에요. 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라는 것은 내가 벼슬에 올라서 무관의 벼슬에 오른다라는 것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군의 모습을 그려놨다는 것은 큰 성공과 출세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공과 출세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한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도 있는 운세고요. 승진의 영전의 운이 강하며 또한 시험의 운도 강하게 들어온 날입니다. 오늘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이니까 시험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 재물이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날이고요. 부부연의 애정관계, 대인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하신 소띠분들 더욱더 최선을 다해보시면 바라겠고요. 다만 일진이 오늘 형살 들어와요. 축술이기 때문에 형살이기 때문에 반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법을 어기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각종 법규 위반, 교통법규, 생활법규 이런 거 위반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순리를 따라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하지 마시고요. 직진하시되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소띠분들 이 형설 관리만 잘 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6일 호랑이띠 오령세 살핍니다. 호랑이띠 다루 운세 일천역 들어옵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역마성을 뜻하는 게 천역이죠.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내린 역마살, 역마살이라는 것은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것이 역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이동, 여행,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또한 운수사업 쪽에 동시하신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초가집이긴 초가집인데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딱 정렬이 돼 있어요. 고쳤다는 것은 돈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캐나리 보증을 짊어지고 집으로 턱 들어오서니까 아들은 나와서 철을 하고 부인은 문을 열어주는 형국이라 전체적으로 운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좋은 결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역마의 운세이기 때문에 쇠 빠지게 열심히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부연의 애정이 좋으며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의 운이 상승하는 하루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호랑이띠분들은 얼마나 많이 활동하냐 하였느냐에 따라서 소득과 결실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거기다가 일진을 살펴봤더니 일진이 오늘 또 합이 들어오네요. 날 도와주는 기운들도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운세가 들어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오늘 호랑이띠 분들은 얼마든지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또한 일진의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들어옵니까? 문세합이 같이 들어오죠.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 집필, 소송맥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한 하루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 분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1월 6일 토끼띠 오렴세 살피죠. 토끼띠 달운세 연천에 들어옵니다. 이 연천의 카드 뭐 뜻은 괜찮아요. 근데 이 뜻보다는 여기서 이 뜻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앞에 친구는 지팡이를 짚고 있고 뒤에 친구는 지팡이 없어요. 근데 앞에 친구는 좀 행색이 좀 거시기하고 뒤에 친구는 행색이 괜찮아요. 고로 이 뒤에 친구는 어디서 나왔느냐. 저 뒤에 고장실 좋은 집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앞에 친구가 뒤에 친구를 꼬셔서 나온 거예요. 왜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꼬셔서 나온 거였죠. 예를 들면 투자를 하면 너 어떻게 된다 해서 뭐 좀 빼먹으려는지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의 가만히 설에 넘어가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뭘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라. 대인관계라든지 부부연 애정인 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회사를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하여튼간 그런 운인데 뭐를 하려다가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여튼간 그런 운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심하신다면 큰 탈은 없으리라 보겠습니다. 일진 사셨던 일진은 그래도 끝내줍니다. 묘술의 육합이 들어요.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충분하게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진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들어옵니까? 문세합이 같이 들어오죠. 학업이라든지 공동문 집필, 소송의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토끼띠 분들은 아무쪼록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다른 사람의 가만히 있으려 넘어가는 일만 없도록 사람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잘 이끌어 가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6일 용띠 오령세 살피죠. 용띠의 타로 운세 8패 들어옵니다. 이 8패 카드. 실패를 뜻하는 게 8패예요. 그래서 8번 실패, 이건 그 큰 그 의미는 없어요. 8번이라면서 많은 실패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양쪽으로 막 쭉 흘러내립니다. 애군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집 전체로 애군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뇌가 앉아있죠. 근심 걱정하고 우리 남편은 술을 퍼잡고 계십니다. 부부연의 애정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대인관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주색으로 인한 망신도 예상되기 때문에 주색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철저한 금전관리 필요합니다. 지출관리, 부인노란 사기, 투자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장한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패를 한다는 것은 금전 재물뿐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패가 예상되는 겁니다. 뭘 하든지 간에 꼼꼼하게 끝까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여유 있게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거다가 일진 살펴도 일진이 참 거시기합니다. 오늘 암울합니다. 진술에 충이 들어와요.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한 그런 운이 들어옵니다. 그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며 다른 사람들과 언제 논의 시비 싸움은 피하시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타로 모두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용띠분들은 매사를 이끌어가며 있어서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시면서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6일 뱀띠 오령세 살피죠. 뱀띠의 타로 운세 일천간 들어옵니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 뜻에 생긴 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제주를 받은 형국이라 내가 용한 제주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한테는 생각지도 않은 뜻하지도 않은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열심히 활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왕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교제를 받는 모습을 기원해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운이 강하게 들어온다 볼 수 있고요.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고요. 승진의 영전의 운도 들어옵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과 결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또한 뭘 하든지 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고 금전 재무력이 상승하고 소득과 결실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고 인간관계라든지 부부연의 애정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일진 살펴봤더니 일진 좀 싸가지 없는 게 원진들입니다. 이 원진이라는 것은 그냥 왼수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세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인관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설십이 듣지 않도록 언행을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부부와의 애정인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를 조금 더 잘 챙기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진이 원진에서 나쁘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타로가 좋은 성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더 잘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원진의 주요 작용 때문에 그래요. 아까 원진의 주요 작용이 뭐라고요? 구설십이라고 했죠. 그 구설십이가 왜 발생하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그것이 배가 아파서 뒷담화를 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뱀띠분들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무난하게 이끌어 가신다면 더욱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6일 말띠 오리온 세 살피죠. 말띠 타로 운세 연천복 들어옵니다.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게 천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남부를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장실 좋은 집에 두뇌가 떡하니 말이 앉아 있어요.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의 애정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에 오는 더욱더 좋은 날입니다. 또한 그것이 대인관계가 됐던 내가 하는 일이 됐던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날이니까요. 오늘 말띠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진 살펴봤던 일진도 오늘 합이 들어와요. 나를 도와준 기운들도 크게 강하게 잘 돌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띠분들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요. 금상첨화 연세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진이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들어온다? 문세합이 같이 들어온다.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집필, 소송료의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도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말띠분들 아무쪼록 오늘의 운세 잘 살리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1월 6일 양띠 오리온세 살피죠. 양띠 타로 운세 시천에 들어온다. 이 시천의 카드 뜻은 막 괜찮아요. 근데 뜻보다는 이 그림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벽에 뭐가 흘러내린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애군이 흘러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왜 애군이 흘러내릴까? 그림을 봤더니 우리 아저씨, 우리 오빠가 책을 펴고 앉아있어요. 근데 우리 언니가 옆에서 또 버티고 있는데 그 우리 오빠 눈치가 우리 언니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살펴봤더니 이 아이 이 오빠가 평소에는 공부를 안 해요. 탱자탱자 잠이나 자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이제 부인만 들어오면, 이 언니만 들어오면 공부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첫날 백날 공부해봐 그 공부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시험도 보고 또 합격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취직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못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것. 소득과 결실이 없는 일이 이렇게 백날 첫날 그 하는 공부해봐야 필요 없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득과 결실이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가만히서는 넘어가서 나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노력 또한 금전 재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입지 말도록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즉 매사를 헛일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실리를 잘 따져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금전 재물의 운 관리, 부부연 애정 관리, 대인관계 관리 다 필요합니다. 오늘은 선후를 잘 따지시고요.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이 오늘 또 팥살 들어옵니다. 예민하죠. 아주 팥살 들어와요. 깨어지는 운세가 팥살이에요. 그래서 부서지고 깨어진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한 운세입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와 각종 스포츠, 위험한 스포츠, 레포츠 하시는 분들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철저한 금전관리 필요합니다. 지출 부인단의 사기, 트래트리킹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전 독적적인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과 타로 모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고요. 나의 실리를 잘 짜져서 이끌어 가시고 또한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양띠분들은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조금 내가 하는 일이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되실 때는 여유 있게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1월 6일 원숭이 띠 오리온 새 살피죠. 원숭이 띠 다루운 새 시천문 도로입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문서 글자를 받은 형국이라 오늘 같은 날은 글자, 문서, 서류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 일에서 내가 유리하다. 즉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집필, 소송 내 계약, 시험 이런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림도 그런 그림이 그려왔습니다. 고등학생 좋은 집에 산수병풍을 둘러치고 건도 올리고 두뇌가 똑하니 한테서 아랫사람의 시중을 받아요. 우리 언년이 오늘 겁나게 힘든 날이에요. 자꾸 이리 왔다 저리 하라 하니까 우리 언년이는 좀 힘내시길 바라겠고 운이 안정이 됩니다. 부부연의 애정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전 재분에 오는 더욱더 좋은 날이고요.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에 있어서 더욱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고요. 또한 내가 하는 일에서 두각도 나타낼 수 있고 시험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승진의 영전의 운도 있기 때문에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시는 게 좋겠고 아랫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점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을 살펴봤더니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원숭이띠분들 오늘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하시는 원숭이띠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6일 닭띠 오리온새 살피죠. 닭띠의 타로운 새 고신 들어옵니다. 이 고신, 자 신과 아니고 고신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뭐 그런 신세를 그런 신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다? 일단은 부부연애 애정에 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부부지간 연인지 간에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이끌어가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꼬라지를 보니까 다 떡기고 허물어지고 어디 성한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 재물의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출 관리, 부인이나 사기, 투자 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배상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혼자 사는 뭐 일을 하셔야 될 분도 계시지라면 계시겠지만은 오늘은 사람들과 둥실둥실 둥글둥글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진 살펴봤던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6일 개띠 오리온새 살핍니다. 개띠의 타로 운세 월천인 들어오죠.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 게 천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칼을 받아서 내 몸을 지니고 있는 형국이라 잘못 움직이면 내가 내 몸을 크게 다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천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일단 다치는 운세이기 때문에 오늘 수술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 회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 하지만 그 외 분들은 오늘 뭐 내 몸을 다칠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 잘못하면 크게 다쳐서 수술까지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입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고 위험한 스포츠 레포즈 하시는 분들 오늘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는 게 좋겠고 부처님이 딱 나와 계시죠.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력이 아니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안전 건강 또 하는 일에 있어서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개띠분들도 매사를 안전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살펴봤던 일진 자체는 술이에요. 그래서 무난하게 평탄한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오히려 술술 잘 풀려갈 수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6일 돼지띠 오리온새 살피죠. 돼지띠 타로 운세 연천에 들어옵니다. 이 연천의 카드 뜻은 뭐 괜찮은데 이 연천에는 뜻보다도 그림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림을 보게 되면 앞에 친구는 지팡이를 짚고 가고 뒤에 친구는 맨손으로 가는데 앞에 친구는 행색이 남노하고 뒤에 친구는 행색이 좋아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앞에 놈이 뒤에 친구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왜? 뒤통수 딱 까가지고 한탕 해먹으려고 끌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 뒤에 친구는 저기 고등학생 좋은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만하다. 방귀깨나 뀌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어떠한 나의 능력이라든지 뭐 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또 금전 재물 이런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다른 건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진을 살펴봤더니 일진 자체는 그래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랑망을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6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음력으로 10월 6일이고요. 일진은 갑술일 개띠날 산두화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파랑과 노랑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란 방향은 동쪽과 중앙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운세TV는 항상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망가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만사형통하시고 대박나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왔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오늘은 2025년도 운세를 같이 오늘 이렇게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월운세 또 내년의 운세 이런 거를 제가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느 때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이게 영상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운세가 2부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또내 것만 내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 지인 이렇게 두루두루 운세를 알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대처하기가 편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운세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의 운세를 알아야 오히려 내가 조심하든지 더 열심히 하든지 이렇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운세만 좋다고 꼭 좋은 건 아니고, 나의 운세가 나쁘다고 꼭 나쁜 것만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 잘 살피셔서 영상을 찬찬히 꼼꼼하게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들어가죠. 말이 길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자, 이어서 2부 2025년 운세, 띠별 운세 첫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쥐띠부터 토끼띠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운세라는 것이 복잡하고 뭐 이렇게 세세하고 이런 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운세가 간결하고 간단한 것이 더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세세하게 나눠봐야 그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내드리는 띠별 운세를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내년에 내가 운세가 어떠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열심히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2025년 운세 띠별 운세 첫 번째 시간, 자, 첫 번째 시간 쥐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25년 쥐띠 운세 한번 살핍니다. 쥐띠분들 전체로 봤을 때 무난하고 평탄한 운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무난하고 평탄하다는 것은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또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만큼 소득과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쥐띠분들은 2025년도에 내가 열심히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충분히 거둘 수도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근데 이 동조하는 살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동조하는 살이 겁살이 들어와요. 그래서 겁살이라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긴다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을 빼앗긴다는 것은 금전도 빼앗기고 사람도 빼앗기고 뭐 일자리도 빼앗고 막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내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 그것이 승진의 기회가 됐든 무엇이 됐든, 2025년 쥐띠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관리를 잘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 자세가 필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전관리 필요합니다. 지출관리, 부인으로 사기, 투자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소녀부자들 적절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부부연 애정도 관계가 관리도 필요하고요. 대인관계 관리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금전이 되었던 나의 노력이 되었던 나의 환경이 되었던 어떤 여건이 되었던 남들이 내 것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빼앗기는 운세가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나한테 좀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꼭 내가 어차피 사야 되고 어차피 지출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미리 지출을 하시고 사는 것도 나한테 유리한 운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빼앗기는 운을 내가 이게 소비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안 좋은 운을 막아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쥐띠분들 2025년도에 내 것을 잘 지키시고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좋은 성과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25년 소띠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소띠분들 봤더니 소띠분들은 사회 쪽에 반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반삼합이 들어왔다는 것은 운이 합이 들어왔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뭘 내가 열심히 한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이 들어올 때는 문서열이 같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학업이라든지 영국 논문 집필, 소송매 계약, 현무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고요. 또한 내가 준비하고 계획해 된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고요. 뭘 하든지 간에 좋은 결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전 살이 지살이 들어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살, 땅이 움직여서 내 상황이 변한다 하는 것이 지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살의 운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나의 운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내 인생의 역전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한 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띠분들 이 2025년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봐서가 지금 이렇게 아직 음력 10월도 안 됐는데 25년도 운세를 보내드린 건 뭐냐면 음력 10월부터는 서서히 2025년도 운세를 서서히 받기 시작한다는 것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리 잘 살피시고 대비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띠분들 내가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인생의 역전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신다면 2025년도 상당히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이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한 해 또 소득과 결실이 좋은 하나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살리셔서 소띠분들 2025년도에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자, 이 그다음으로 2025년도 호랑이띠 운세 한번 살피죠. 호랑이띠분들 2025년도에 조금 좋지 못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형살이 들어와요. 이 형살이라는 것은 묶인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게 형살이에요. 그래서 묶인다는 것은 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혼 소송이라든지 뭐 민형사상 뭐 소송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사를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5년도에는 어떤 것이든 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통법규라든지 생활법규 이런 자질구레한 걸로 인해서 내가 서글서글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생활법규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법적인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동조하는 살이 망신이 들어와요. 이래도 망신이고 저래도 망신이라. 특히 주색으로 인한 망신이 들어옵니다. 술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술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아요.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또한 뭐 음주로 인해서 구설실에 휘말린다든지 뭐 그런 뜻이 대포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색이라는 것은 부부연의 애정인 관계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호랑이 때문들 매사를 이끌어가면 있어서 항상 조심하시고 언행을 삼가 특히 말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뭘 하든지 간에 인간의 덕이 없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가시긴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호랑이 띠분들은 2025년도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안전하게 이끌어 간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호랑이 띠분들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고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도 토끼띠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토끼띠 운세 봤을 때 전체적인 운세는 무난하고 평탄한 운세예요. 그래서 공시문대 공나고 파시문대 파나는 운세라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수득과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바쁘게 움직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그만큼의 소득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 동조하는 살이 역마살이 들어옵니다. 이 역마라는 것은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게 역마예요. 그래서 이사, 이동, 여행 이런 일들이 일들을 하시는 데 유리하고요. 운수사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은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말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 또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소득과 결실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토끼 때문에 2025년 운세에 크게 길하지도 않고 크게 나쁘지도 않지만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성과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운세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 분들 너무 운세가 그냥 그렇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결과 좋은 성과 얻으시는 한 1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토끼띠 분들도 2025년도 대박나시길 바라겠고 문제는 뭐냐? 쇠빠지게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 운세 띠별 운세 쥐띠부터 토끼띠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용띠부터 원숭이띠까지 뭐 양띠까지 양띠 진사오미 양띠까지네요. 용띠부터 양띠까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2025년도 여러분들 모두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있어서 항상 시청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운세TV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마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2부 2025년도 띠별 운세 한번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띠, 뱀띠, 말띠, 양띠 4개 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세가 복잡해서 뭐 잘 맞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간단, 명료한 것이 오히려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세를 본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보시고요. 여러분들 2025년도에는 모두 다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띠부터 해야죠. 용띠. 2025년도 용띠 운세 한번 살펴보죠. 용띠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난해요. 무난하다는 것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난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무난하다는 것은 나쁜 운도 없지만 좋은 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띠분들 2025년도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하고자 하고 원하는 만큼의 결과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문대 콩나고 파시문대 판나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동조하는 살을 봤더니 동조하는 살이 겁살이 들어와요. 이 겁살이라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긴다는 살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금전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내 능력이 되었던 무엇이든 간에 남들이 나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한 금전관리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지출하는지 부도나 사기 투자 투입 갱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자도 적정 관리도 필요한 운세입니다. 그리고 이 겁살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뭐 빼앗기는 운세라 해서 꼭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면 내가 해야 될 일 또 내가
꼭 사야 될 일, 이런 거에 있어서 미리 지출하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신다면 오히려 나한테 유리한 운세가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차를 사는데 뭐 내년 뭐 후반쯤 사야 되겠다. 그럼 좀 앞당겨서 어차피 할부를 살 거면 조금 앞당겨서 사도 되시고요. 집을 산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있다. 그럼 미리 내시는 것도 내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어차피 나갈 돈이라면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잃어버리는 운세에 있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어떤 비방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만 잘 관리하신다면 2025년 용띠분들 전체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평범한 운세, 평탄한 운세가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2025년도 용띠분들도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내가 어떤 계획 같은 걸잘 수립하셔서 하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한 해가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025년 뱀띠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난한 운세에 해당합니다. 뱀띠분들도 그 때문에 뭐 무난하다는 것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난한 운세, 공시분대 콩나고 파시분대 판나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였느냐에 따라서 소득과 결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띠분들 2025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전의 살을 봤더니 동전의 살이 지살이에요. 이 지살이라는 것은 땅이 움직여서 내 상황이 변한다 하는 것이 지살입니다. 즉, 내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은 좋게도 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나쁘게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뭐 무리하게 계속 끌고 간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띠분들은 자신이 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투자에 있어서 조금 규모를 무조건 뭐팍100% 줄이라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축소하고 내실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좋은 쪽으로 끌고 가신다면 크게 움직일 변화의 운세도 들어와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내가 대박이 날수 있는 거죠. 반대로 너무 무리하고 어렵게 이끌어 가신다면 잘못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점들을 잘 살피셔서 2025년도 뱀띠분들 모두 성공하시고 좋은 한해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체적인 운세가 무난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좋은 쪽으로만 합리적으로 끌고 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수 있고요. 인생의 큰 변환점이 될 수도 있는 한 해가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뱀띠분들도 힘내시고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2025년도 말띠 운세 한번 살피죠. 말띠분들 봤더니 말띠분들도 역시 무난하고 평탄한 운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열심히 한 만큼 소득과 결실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띠분들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한 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동전 살을 봤더니 망신이 들어와요. 이 망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망신스럽습니다. 라고 할때 망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대출 그큰 의미로 봤을 때 주색으로 인한 망신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주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술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뭐 문제가 될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술을 드시는 건 좋지만 뭐 내가 이 정도 한잔 마셨으니까 이 정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뭐 운전대를 잡는다든지 이런 거 절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는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이 나오는 형국이라서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어요. 술자리에 지간하면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언행은 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애정이라든지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러쿵 저러쿵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이 됐든 연인지간이 됐든 사업관계가 됐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2025년대 말띠분들은 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띠분들 아무쪼록 이렇게 망신살 관리, 언행을 삼가하고 전체적으로 유하게 잘 이끌어 가신다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나쁜 쪽 말고요.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셔서 좋은 성과 얻으시는 1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그 다음 2025년도 양띠 운세 한번 살필까요? 양띠 운세, 양띠 분들도 봤더니 무난하고 평탄한 그런 운세에 해당합니다. 무난하다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리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좋은 운도 없지만 나쁜 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소득과 결실을 얻을 것이고, 내가 그렇지 않냐고 탱탕탱탕 놀면 아무런 이득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띠 분들도 2025년도에는 적극적인 자세가,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조하는 살 자체가 역마살이 들어와요. 역마라는 것은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이동 여행,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이사 가는데도 또 이사를 하셔야 될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고요. 또한 운수사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 말 그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수고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활동한 만큼 그 이상의 소득과 결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운세입니다. 양띠분들 운세가 좋은 운세가 아니라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2025년도 양띠분들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운세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뭐 유학이라든지 뭐 이런 운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 가시는 분들, 또 여행 계획 하시는 분들 잘 하셔서 어느 한 해보다 멋진 한 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2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운세TV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의 운세 코너를 통해서 월운세라든지 2025년도 운세, 뭐 나이 운세 뭐 이런 걸 자주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채널에서도 이제 유튜브 쇼핑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날 또 좋은 제품 컨택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쇼핑도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마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자, 이어서 2025년도 운세, 띠별 운세 살펴 3부, 세 번째 시간으로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띠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운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비중을 두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운세가 좋은지 나쁜지, 좋으면 좋은 대로 대비하시고 나쁘면 나쁜 대로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원숭이띠 운세 한번 살펴보죠. 원숭이띠 분들 2025년도 사신에 팥살 들어옵니다. 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한 팥살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는 더욱더 대비가 필요한 운세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각종 사고, 안전, 건강, 이거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틀 전에 김수미 씨께서, 이룡언니께서 파괴를 하셨습니다. 그분 생년월일 찾아보니까 소띠에 해당하더라고요. 소띠가 올해 진축에 파가 들어와요. 팥살. 다른 것도 어려운 많겠지만 그분은 몸이 부서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렇게 흉살이 들어올 때는 몸 안 좋으신 분들 특히 건강에 관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사고나 자도록 회사를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자세도 필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은 운세가 좋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살펴보게 되면 어려울 때 아프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신 경우가 많고요. 또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제가 봤습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흉살이 들어올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팥살이 들어올 때 어차피 부셔야 되는 일, 이혼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어차피 깨어지는, 깨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 또 박살을 내야 되는 일들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가 유리한 운세에서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맞다면 또 깨어지는 것이 맞다면 그런 일에는 유리할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살피신다면 나쁜 운세라 하더라도 내가 헤쳐나갈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철저한 금전 관리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 분할 사기, 투자 갱가리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상 적절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깨어진 형국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투자 투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안전하게 이끌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팟살 들어올 때는 매사를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팟살은 일단 기본적으로 깨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고 났다면 큰 사고,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크게 다 깨어지는 그런 운세도 들어와 있습니다. 가정의 깨어짐, 금전의 깨어짐, 또 하는 일들에 있어서 깨어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따라붙는 동조하는 살을 봤더니 겁살이 들어오네요. 이 겁살, 내 것을 빼앗겠다는 게 겁살이에요. 그것이 금전이 되었던, 부부연의 애정이 되었던, 대응관계가 되었던, 사업적인 부분이 되었던, 어떤 부분이 되었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이 빼앗아가는 운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잘 지키고 관리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5년도 삼재는 지나가긴 했지만은 이렇게 전체적인 운세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원숭이 띠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한 해입니다. 이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욕심 버리시고요.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까지만 진행하시고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닭띠 운세 한번 살피죠. 닭띠분들을 살펴봤더니 닭띠분들은 사유축에 반사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막, 합이 들어왔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나를 도와주는 운세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원하고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순리대로만 풀어가신다면 좋은 결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세운이 같이 들어 동조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집필, 소송매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학업의 발전이 있고요. 계약이라든지 사고 파는 거에 좋은 운세가 들어오며 또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때보다도 좋은 1년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은 무엇보다도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또한 동조하는 살을 봤더니 동조하는 살이 지살이 들어와요. 이 지살이라는 것은 땅이 움직여서 내 상황이 변한다 하는 것이 지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변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좋게 이끌어가면 좋은 쪽으로 흘러가겠지만 어렵고 힘든 쪽으로 이끌어가신다면 또 반대로 어려운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합이 들어왔다 해서 그 운세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그거를 내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역으로 나한테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선행을 하신다면 상을 타는 그런 운세지만 반대로 내가 나쁜 일을 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운이 들어왔다 해서 무조건 다 함부로 해라가 아니라 순리와 있지 정도를 지켜가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고 또 그거를 거슬러 가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운 한 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운세는 좋아도 나빠도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서로 반대되는 그런 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나빠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좋은 운세 살리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는 1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닭띠분들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나에게 크게 기회가 주어지고 행운이 다가오고 크게 어떤 인생의 변환기가 시작되는 1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2025년도 개띠운세 한번 살펴보죠. 개띠분들, 사술의 원진 쌀 들어옵니다. 이 사술의 원진이라는 것은, 아주 왼수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진 쌀 자체가 운세가 좋지 않고, 지긋지긋하고 왼수스럽다는 것이 이 원진 쌀의 주요 작용인데요. 특히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매우 높습니다.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지그럭지그럭 싸우고 사내 안사내 이놈아 저놈아 이놈아 저놈아 할 수 있는 그런 운세 투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이런 감정 싸움하지 않도록 서로 좀 더 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매우 높습니다. 괜한 뭐 구설 시비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을, 말과 행동은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이끌어, 얼마나 매끄럽게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운세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운세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진살 들어올 때는 매사를 조심하시고 언행을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고, 다만 이렇게 원인이 들어왔을 때 유리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싸워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투쟁이 되었던 어떤 감정이 되었던 내가 꼭 싸워야 될 일에 있어서는 스트레스가 지수가 팍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 운세가 작용하기 때문에 싸움을 해야 되는,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동전은 살을 봤더니 망신수가 들어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망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진하고 똑같은 작용을 해요. 주색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건강도 악화될 수 있고 구설치비도 들어오고 법적인 문제도 들어오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신이 들어왔을 때는 주색을 삼가하시고 언행을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살펴야 문제가 없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진에 망신 들어왔을 때는 이번 년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렵게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끌고 가면 스트레스 지수 진짜 팍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번 연도에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5년도 돼지띠 운세 한번 살펴보죠. 돼지띠분들 사해 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돼지띠분들은 삼재가 시작되는 해년입니다. 들어오는 삼재, 들삼재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충살이 들어온다는 것은 부딪힌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언쟁노냐 시비 싸움은 피해야 되고 부딪히 사고나든 들어가냐를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살, 이번 연도에 싸움 같은 거 잘못하시면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운세에 해당합니다. 그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고, 충살 사고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면 좋습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 특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안전 운전이 최고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충살이 들어올 때도 내가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될 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 부딪혀야 되니까. 그런 일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살이라는 것은 부딪힘으로 인해서 내가 깨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싸움 다툼하지 않도록 자신의 어떤 감정을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고, 그거 잘못 관리하셔가지고 잘못하면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동전은 살을 봤더니 동전은 살은 역마살이 들어와요. 그래서 말을 타고 움직인 게 역마입니다. 그래서 이사, 이동, 여행 이런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들, 운수사업주에 동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이 잘 풀려갈 수 있는 그런 운세에 해당합니다. 이사의 운도 들어왔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분들은 중사를 배제한다면 내가 열심히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의 서두가 결실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살 관리를 잘 하시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분들은 한 번은 나쁘고 한 번은 좋은 그런 운세, 반은 좋고 반은 나쁘기 때문에 중살 관리를 얼마나 잘 했냐에 따라서 더 많은 성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대기분들 힘내시고요. 아무쪼록 2025년도 대박나시고요. 다른 띠분들도 소원 성취하시고 대박나시고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3부에 걸쳐서 이렇게 제가 2025년도 운세를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마서가 공부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 공부하는 걸로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풀어드린 거고요. 또 앞으로도 나이별로 해서 또 운세가 있으면 제 의견이 아니라 다른 분들 어떻게 얘기하나 이런 것도 세세하게 자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성원해 주셔서 운세TV는 쭉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구독, 알림, 좋아요는 마세요.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은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성취하시고 대박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